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은 주식회사 알파 색채에서 새롭게 나온 알파 최양 한국화 채색 튜브 물감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품은 한국미술협회에서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신청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고요. 제품 외에는 따로 뭐 대가성으로 받은 것들은 뭐 하나도 없다는 점, 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묵직하다. 그냥 무게가 묵직하고 되게 패키지가 고급스러운데요? 예쁜데? 금박으로다. 예쁘다. 한국미술협회 추천회사. 예쁜데? 진짜 예쁘네. 이렇게 보여줘, 예쁜데. 패키지가 많이 달라졌네? 패키지가 되게 예쁜데? 제품을 받은 지는 한 2주 정도 됐는데 시간이 나지를 않아서 제가 계속 리뷰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영상을 켰는데 택배가 이렇게 알파 컬러 예쁜 박스에 담겨져서 왔고요. 켜게 되면 이런 안내 책자와 같이 동봉돼서 왔습니다. 이번에 패키지가 진짜 너무 고급스럽게 나와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게 네,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뚜껑을 열면 품번이랑 컬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놓으셨고요. 이거를 해놓으신 게 혹시 이 튜브 물감을 여기다가 묻혀서 네, 컬러 차트처럼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발색표를 직접 만들어 간직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나만의 발색표를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패키지가 되게 심플하면서 뭔가 동양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패키지인 것 같아요. 거의 무광의 그런 느낌이고 제가 기존에 알파 물감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기존 패키지에 비해서 고급스럽다는 게 느껴집니다. 일단 테스트는 물감 하나하나 짜라서 색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색채의 이니만큼 제 주관적인 견해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기존 알파에서 나온 한국화 물감과 비교를 해볼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한 물감과 비교를 해볼 것이고 저희 미나 하시는 선생님들 분체와 섞어서 그리고 먹과 또 섞어서들 많이 쓰시는데 혼합을 했을 때 과연 잘 섞이는지 뭐 색 변화나 발림성 테스트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시작해볼게요. 네, 조명은 저희 화실이 좀 노란색 빛의 조명을 쓰고 있어가지고 청색 조명을 지금 위쪽에 따로 켜놓은 상태입니다. 좀 더 색을 정확히 판단해보기 위해서 순 백색의 A4 용지에 한번 발라볼 건데요. 약간 제형이 신한 물감 제형이랑 그냥 언뜻 보기에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한번 발라봐야 될 것 같아요. 붓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러 네, 황색 한번 발라볼게요. 네, 그냥 황인데 생각보다 형광기가 많이 보이지는 않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여우표 황을 가지고 있는데 여우표 황은 좀 발라보면은 형광기가 많이 돌거든요. 근데 거의 얘는 형광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쭉 붉은빛의 주이고요. 주가 생각보다 조금 붉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홍. 보니까 이제 좀 마르고 나니까 주와 양홍이 조금씩 차이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주가 좀 노란기가 좀 더 돌고요. 네, 좀 마르니까 또 색이 많이 다르네요. 확실히 수분이 증발하면서 또 마른 색이 정확한 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쭉쭉 발라서 보고 마른 색을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번 쭉쭉 계속 발라보겠습니다. 연지, 선생님들 많이 쓰시는 황토. 지금 젖어있는 색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많이 막 쨍한 그런 노란기는 안 도는 황토인데 이것도 말려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많이 쓰시는 대자. 대자색도 딱 정직한 대자색 같은데 일단 젖어있는 색상은 그렇습니다. 딱 정직한 대자색입니다. 야경. 생각보다 야경색이 저는 좀 마음에 드는데 약간 맑은 빛의 그런 야경색인 것 같아요. 원래 야경과 한번 비교를 나중에 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요청이었습니다. 분청. 분청은 약간 자랐을 때 보랏빛이 좀 많이 도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살짝 청보라의 느낌이 좀 있네요. 좀 신한 물감과 좀 다른 듯한 색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말려서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제 눈에는 약간 보랏빛이 아주 정말 조금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분청이 한 97-8% 정도? 네, 그럼 보랏빛이 한 2에서 1 정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수감. 선생님 저 수감도 많이 쓰시죠? 분청이랑. 약간 수감이 많이 그릇으로 확인했을 때는 좀 흑색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수감 같기는 한데 한번 발라볼게요. 그 다음에 흑. 일단 젖어있는 색상으로는 흑과 수감색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말려서 보면은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이거는 미리 한번 궁금해서 뜯어봐서 한번 확인을 했던 건데 근데 뭐 이거는 그냥 금인 색상인데 근데 오히려 저는 이번에 좀 놀랐던 게 저희가 이게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금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걸 썼을 때 좀 불만족스러웠던 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분 그 펄 물감 있죠. 분채로 나와 있는 거, 네, 가로로 나와 있는 금분. 네, 그걸 가지고 좀 많이 썼었는데 거의 그걸로만 썼었죠. 그래야지 좀 이 입자들이 이렇게 빡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썼는데 얘가 꽤 금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림성도 나쁘지 않으면서 발색도 괜찮고 그래서 요번에 요 금분 금색깔 네 튜브 물감은 네, 특히나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작업할 때 한번 써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연하게 칠했을 때 또 어떨지 한번 볼까요? 한번 옆쪽에 연하게 한번 발라볼게요. 소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마르면 조금 색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발색이 나쁘지 않네요. 맑게 한번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말랐을 때 보니까 주와 양홍이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네, 확실히 컬러 베리에이션에서 봤을 때 약간 구분이 조금 네, 덜 된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낯색을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이 황과 양홍 네, 요 두 개 사셔가지고 이 색을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연지의 그 핑크 키시한 그런 느낌이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연하게 발색을 했을 때는 약간 핑키시한 그런 느낌이 살짝 올라오기는 하는데 연지로 쓰기에는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색도 황색과 대자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그럭저럭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황색과 대자색인 것 같고 네, 약엽도 괜찮고 녹청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군청도 나쁘진 않은데 약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청보라기가 살짝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연하게 발색을 하니까 조금 더 그런 느낌이 살짝 더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청보라 네, 느낌이 아주 약간 있다는 거. 그리고 수감. 네, 수감은, 다른 색상, 다른 튜브, 어떤 튜브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신한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수감 색깔보다는 조금 더 청색깔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덜하고 조금 더 다크한 느낌이 좀 더 들고, 이 흑 색깔. 네, 이거는 그냥 흑입니다. 그냥 흑. 그리고 금분, 금 색깔. 네, 금 색깔은 네 이렇게 얘가 되직하게 썼을 때 꽤 괜찮게 발색이 올라와요. 이게 화면으로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네 발색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물감과 조금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약엽, 황토, 녹청 자색은 이쪽에 지금 없으니까 빼고 연지,
여기 백록이 없네요. 백록 빼고 여기 호분, 양우, 대자. 대자를 좀 많이 써서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자. 그리고 군청, 황. 네, 요렇게 여기 있는 색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물을 많이 안 했는데도 확실히 저번 그첫 번째 리뉴얼 되었던 제품보다는 조금 제형 자체가 좀 묽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여기 호문 나올 때 약간 신혼 제품이랑 좀 비슷한 듯한 느낌이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제형적인 면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네, 양호. 얘는 별로 차이가 없네요. 색상 자체는 황토. 그다음에 대자. 조금 기존의 색상이랑 좀 달란짓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야격. 야격도 약간 기존 색상이랑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청. 녹청도 좀 차이가 나네요. 저는 기존의 녹청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군청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바로 옆에다가 연하게 해서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기존에 게 약간 더 핑키시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황토 대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하게 쓰실 때가 더 많으시겠죠? 이게 리뉴얼된 제품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야격이 노란기가 이번엔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원래 있던 야격은 노란기가 좀 별로 없는 편이고, 확실히 기존 게 파란기가 좀 있네요. 마지막으로 군청. 군청은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식의 그런 제형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거의 네, 뭐 그런 차이는 많이 얘는 못 느꼈고, 이렇게 발색이 나왔습니다. 시나물감이랑 파이를 한번 볼게요. 근데 시나물감도 제가 좀 오래된 것들 위주로 가지고 있어서, 요즘에 리뉴얼 혹시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수업을 지금 하고 와가지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다한 후에 지금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흐름이 조금 끊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최대한 네, 이어서 바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이제 시나물감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쪽 라인은 알파 물감들, 이번에 이제 리뉴얼된 것들, 이렇게 두줄 발색을 해봤고, 네, 여기는 예전에 있던 구제품들, 네, 발색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빈칸은 시나물감으로 리뷰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해볼게요. 진짜 어차피 내 호분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호분을 빼고 황을 칠해서 보고, 약간 신한 같은 경우에는 레몬기가 살짝 더 도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다음에 주. 신한 주 같은 경우에는 알파물감 리뉴얼된 주 색깔과 약간 동일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연하게. 다음에 양호, 연지. 네, 이것도 알파 리뉴얼된 색상이랑 좀 흡사하네요. 그다음에 황토. 진한 황토가 조금 더 맑은 듯한 그런 느낌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탁한 빛이 없다고 해야 되나? 황토는 좀 탁한 빛이 진한이 좀덜 들어서 이렇게 연하게 발색을 해봐도 채도가 훨씬 더 맑게 올라오네요. 네, 알파 황토는 좀 진한 물감보다는 좀 탁한 빛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대자랑 황토는 진한이 조금 더 맑은 빛이 좀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알파가 조금 더 탁하다고 해서 뭐 단점이라고는 할수 없고요. 그냥 이 색채가 브랜드마다 특징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맞춰서 또 브랜드를 선택해가지고 쓰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다음에 야경. 이 리뉴얼된 거와 구버전의 야경이 한 중간 정도 느낌인데, 그러네요. 탁한 듯한 그런 느낌, 탁도도 요두 개의 중간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신안이 신안 녹청도 딱 이제 알파 물감들의 중간 정도 단계의 느낌이긴 한데, 약간 노란기가 살짝 더 느껴지거든요? 녹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노란기가 얘네들보다는 좀더 도네요. 군청.
군청은 조금 비슷해 보이긴 한데 얘가 신안군청이 조금 보랏기가 좀 덜한 것 같은 느낌? 거의 흡사하긴 한데 신안군청이 좀 보랏기가 덜하네요. 확실히 연하게 발색해 보니까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랏기가 좀 덜해요. 신안군청은 소감? 수감은 신한 수감이 훨씬 더 좀 맑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흑빛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알파에 비해서. 그러네요. 조금 더 푸른 빛이 좀 더 올라오고 조금 더 맑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말려서 이거 한번 사진 찍어가지고 비교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일단은 발색 테스트는 어느 정도 끝나서 이렇게 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옆에 이제 띄워드릴 건데 네,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알파 유채향 이번에 리뉴얼된 버전이고 그 알파 채향 물감 원래 기존에 있던 네, 물감들이고 신한 한국화 물감들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제 색채 에서 오는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알파와 신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 황토와 대자. 네, 황토와 대자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약간 그 채도에서 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토와 대자는 신안이 조금 더 맑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맑은 듯한 이런 느낌이 좋으시다면은 신안을 따로 낱개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황토 대자 뭐 그렇게 쓰셔도 될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이런 탁한 느낌이 좀 되직하게 발랐을 때 있는데 또 이렇게 펴 발랐을 때는 좀 탁한 느낌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색으로 연하게 깔 때는 근데 굳이 이렇게 뭐 구분해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이것도 선생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요 야겹 요 색깔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특히 알파 유채향과 그 구버전 그 야겹 색깔이 좀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좀 야겹 색깔 노란빛이 더 돌아요. 노란빛이 더 돌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야겹이라고 하면은 여기 노란빛이 도는 요 야겹 색깔이 조금 더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녹청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녹청 색깔이 조금 더 푸른빛이 더 돌더라고요. 연하게 발색을 해보니까 확실히 더 차이가 더 나요. 그냥 이렇게 되직하게 발라져 있는 요런 걸로 봐서는 약간 잘 모르겠다 싶었는데 옆에 연하게 발색을 하게 되면 확실히 차이가 좀 더 네, 확연히 눈에 띄게 보인다는 점. 그리고 알파에서 나오는 이 군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랏기가 살짝 돕니다. 신안보다. 신안보다는 좀 보랏기가 돌아서 뭐 이것도 선생님의 취향이실 것 같아요. 저는 보랏기가 도는 군청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기호에 맞게 고르셔서 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감 같은 경우에는 알파 유채향 수감과 신안으로 밖에 지금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알파 유채향 수감이 좀 흑빛이 돌아요. 흑빛이 돌고 그리고 신안 수감이 조금 더 파란빛이 좀 돕니다. 이 농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차이는 많진 않아요. 이게 다 마르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황색부터 해가지고 붉은색 가는 요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점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조금 더 뭐 레몬기가 살짝 돈다 이런 거는 살짝 더 이제 신안이 요 황에서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히 요 금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말리고 나서도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은 뭔가 약간 아크릴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면서 밀도감 높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에서도 보면은 이 반사광 보이시나요? 되게 발림성도 좋으면서 밀도감 있게 올라가는 금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색 테스트를 마치고 저희가 미나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분체를 섞었을 때 잘 섞이는지 네, 그거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제 분체와 먹 테스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지금 분체를 분체 호분을 좀
네, 넉넉하게 타서 왔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한번 섞어서 해볼 건데, 뭐, 분체, 뭐, 다른 색상, 이런 걸로 섞어서 보려고 했는데, 확실히 좀 발림성이라든지 색상 변화라든지 잘 섞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호분이 가장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요. 호분 분체 섞인 물감으로 한번 섞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색을 써볼까요, 주민들? 이런 황 색깔도 많이 호분에 타가지고 밑색으로 칠하실 거잖아요. 네, 요거 황 색깔 한번 호분에다가 섞어서 볼게요. 네, 비율은 한 5대5 정도로 네,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렇게 호분과 알판 유채향 황 색깔. 근데 섞이는 거는 굉장히 잘 섞이는데요. 부드럽게 잘 섞이고, 뭐, 박리 형상이라든지, 잘안 섞여서 겉돈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발라서 볼게요. 네,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포수를 해놓은 종이고요. 포수는 제가 유라트 포수액이 남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걸로 급하게 포수를 했습니다. 발색도 좋은데요? 네, 발색도 괜찮고, 잘 섞이고, 섞어서 쓰는 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색도 한번 섞어서 해볼게요. 요 군청 한번 섞어서 볼까요? 금방금방 잘 섞이는 것 같아요. 일반 한국화 튜브 물감과 다른 점은 별로 없습니다. 잘 섞고 나서, 발색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오네요. 한번 연지를 섞어볼까요? 잘 섞이고 발색도 아주 좋고 발림성도 좋습니다. 잘안 섞여가지고 겉돌거나 전혀 그런 게 없네요. 마지막으로 먹이랑 섞어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먹이랑 잘 섞어서 쓰시잖아요. 미리 먹을 접시에다가 부어놨는데 녹청이랑 혼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이랑도 되게 잘 섞이는데요? 먹이랑 썼을 때 가장 좀 부드럽게 섞이는 것 같아요. 녹청. 그리고 연하게 발랐을 때. 대자랑 한번 섞어볼까요? 대자에 먹 많이 섞으시잖아요, 그죠? 여기 바로 옆에 해놓은 게 먹이에요. 대자먹 많이들 쓰실 건데, 나무에다 많이 쓰시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밑색깔 넣으실 때 대자먹 많이 하실 거잖아요. 잘 발리고, 연하게 발렸을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로써 간단하게 색채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는데, 좀 부족한 게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리뉴얼된 알판 유채향에서 나온 색상들이 나쁘지 않아서, 저는 알판 유채향도 이제부터 한번 써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뭐 원데이 클래스를 나가면은 무조건 알파 채향을 좀 많이 쓰기도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제품력에서 봤을 때 크게 신화가 많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느낌은 못 받아서 리뉴얼된 제품을 써봤을 때 네, 그래서 쓸만하다. 네, 그렇게 결론을 네, 내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사용하신 색상 중 가장 품질이 좋았던 색상이라고 대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에 색상 중 가장 선호하는 색상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약간 개인적으로 맑은 데타 요런 약간 노란 기분이 살짝 도는 요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요것도 리뉴얼 된게좀 마음에 들었고 원래 있었던 그 알파 채향의 그런 야겹의 느낌과 좀 다른 느낌이라서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특히 금 색깔 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희가 힘들게 그 금분을 막 악요에 개어가지고 바인더에 개어서 막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색상이지 않을까 뭐 다른 색상들은 네, 써서 했습니다. 4번에 제안과 재원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리뉴얼했을 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한국화의 물감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이 한국화 그런 수목 단체화나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민화하시는 분들은 다른 제형이랑도 많이 섞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개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죠. 네,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간단히 해보긴 했는데 제가 수업하느라고 중간중간에 끊겨가지고 네, 조금 더 긴 테스트가 되지 않았나. 네, 선생님들 또 오랜만에 영상이 올라와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네,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네,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 때 인사드릴게요. 네, 선생님들 안녕히 계세요.